뜨거운 거네 이거? 뜨거운 커피야 이거? 아, 본인은 얼음 아이스 커피 마시고. 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의 테드입니다. 오늘은 연못 사나이 5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연못 대가 처음 한 자꾸 옆에서 장난치지 마세요. 시장이 많이 좀 진행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희가 두 손에 지금 요걸 들고 있죠? 예, 그 똥바가지. 예, 똥바가지인데 이거 한번 사용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벗습니다. 80년대 군대 나온 거 아니죠? 그 GP에 있었어 가지고 요걸로. 자, 저희가 예. 저번 4편까지 보셨겠지만 이제 물을 뺀다 그랬어요. 예. 한 요 정도까지. 요까지가 물이 안 빠져서 요걸로 똥바가지가 제일 적격이겠다 싶어 가지고 요걸로 퍼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 배수로 작업을 하고 10일 정도 후에 이제 상당히 많이 물이 빠졌는데 여기에 물이 계속 고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계속 퍼내도 계속 고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물을 좀 빼주고 그 다음에 바닥 평탄화 작업하고 평탄화는 제일 깊은 곳 기준으로 저희가 그 맞출 거고요. 경계는 저 뒤쪽에. 잠시만요. 거기까지. 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DK 아버님, 그리고 동생, 함께 연못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평탄화 작업에 앞서 우선 세 명이 각각 다른 작업을 했는데요. 아버지는 연못 경계선 라인 작업을 하시고, DK는 삽질을, 저는 주위 나무를 잘라냈습니다. 우와. 잘라냈습니다. 우와. 가이드라인 위쪽은 돌을 올려 확실한 경계선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와 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베어냈습니다. 탑으로 파야 될 가이드라인을 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가이드라인, 삽질, 풀베기는 세 명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교대로 작업을 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이후에 안쪽 부분 삽질도 했는데요. 바닥에 기존 자연 연못을 덮고 있던 각종 이끼들과 풀뿌리들이 달라붙어 있어 제거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작업복 여기 두고 가도 되지? 되지? 갑자기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작업복을 두고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뻘화된 것들은 걷어내고 그 밑에 이런 식으로 모래가 지금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바닥재는 어떤 게 오죠? 자갈이 와요. 자갈. 네. 평탄화 작업 이후에는 테두리에 큰 돌을 쌓고 마지막으로 자갈 2.5톤을 깔고 부족하면 더 깔아볼 예정입니다. 자갈이 깔린 이후에는 물을 받을 수 있겠죠? 모래와 진흙이 물을 머금고 있어서 생각보다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DK와 이렇게 나란히 합을 맞춰서 삽질도 했는데 똑같이 하면 조금 덜 힘들 줄 알았는데 힘든 건 똑같았습니다. 자, 평탄화 작업이 얼추 끝나 그 이후로는 돌을 날랐는데요. 앞서 경계선 위쪽 풀과 나무를 베어낸 곳으로 네, 저 안쪽 경계선 표시하려고 돌을 나르고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다양한 돌들이 있지만 이곳이 자연 연못을 표방하고 있어 최대한 땅색과 비슷한 돌들로만 경계선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어항으로 따지면 입수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수를 여기 이쪽으로 이 수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겁니다. 지하수는 24시간 365일 흘러갈 예정입니다. 10분의 1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 의도치 않게 DK한테 뜨거운 커피를
좋습니다. 뜨거운 거네 이거? 님 뜨거운 거잖아. 좀 줘 그거 씨. 뜨거운 커피야 이거. 아 본인은 얼음 아이스 커피 마시고. 깜짝 놀랐어 지금. 원래 남의 거 안 먹잖아. 일어나려다가 다시 또 건네주는데 이번에도 또 뜨거운 커피가. 아니 그걸 모르냐 아이폰 센서. 또 뜨거운 걸 줬네 지금 또? 아 뜨거운 거. 아 씨. 차 막힌다 내일. 암살 계획입니다 암살 계획. 아 저의 그 암살 계획이 걸렸네요. 야 이거 어떻게 열어? 그나저나 커피 뚜껑을 열지 아니, 못하는 디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항 관련해서는 몰랐었는데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총 약간 좀 허당기가 보입니다. 자,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물이 고인 부분은 모래와 돌을 던져서 최대한 쉽게 제거하려고 했다가 결국 다시 걷어냈습니다. 정말 고민하다가 저 부분까지 그냥 퍼내기로 했습니다. 다시 돌을 빼고 똥바가지를 이용해 진흙들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저희 수심의 기준인데 딱 여기까지만 파면 이제 더 이상은 안 들어가죠. 그렇죠? 네.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쭉 들어갔기 때문에. 저 여기 뻘까지만 걷어내겠습니다. 여기까지. 걷어내고. 요 라인들. 네. 저희가 이제 좀 깊숙하게 파봤는데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 아닐까? 방금 팠는데도 이렇게 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 밑이 다 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온천수 터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온천 드립을 치는데요. 온천 터지게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 파도 뻘이라. 이 부분이 이번 평탄화 작업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었는데요. 뻘들이 뭉치고 뭉쳐져서 잘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뻘 부분은 무게도 무게지만 점도가 높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적당선에서 타협하고 평탄화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기 해볼까요? 여기가. 아, 여기가 또 쉬운 거예요? 어. 여기보다? 야, 해보니까. 여기까지만 맞고 네. 일단 그렇게 하시죠. 자 이제 기본적인 이쪽 안쪽에 메인 중심이 되는 쪽은 이제 거의 다 파진 것 같고요. 네. 근데 DK 발 보시면 지금 계속 밑에서 물이 올라오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생물들한테 어떨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는 네. 이런 자연물이기 때문에 미네랄이나 이런 게 네. 굉장히 좋지 않을까 아. 생각이 되는데 네. 저희가 정확하게 뭐 배워본 건 없기 때문에 네.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좋지 않을까. 네. 네, 이런 노지에 사는 애들. 그래서 어쨌든 수심은 여기서부터 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만 해도 1m 가까이 돼요. 네, 1m. 네, 제일 낮은 거라 한다면. 아,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바로 지하수를 투입하진 않고 자갈이 2.5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는 6편에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은 계속됩니다. 예. 예. 자, 6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끝. 연못사나이 6편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 애니멀로우 TV